안녕하세요. 도메인네임 및 HTTPS를 적용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사이버안학과 18학번 박승민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자신이 배포한 웹사이트에 도메인네임을 연결하고 SSL 인증서를 발급받아 HTTPS 프로토콜을 적용하는 과정을 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연결에는 가비아와 AWS 라우트 53을 이용해서 사용할 예정이며, HTTPS 적용을 위해서 AWS 서티피케이트 매니저와 ALB 설정을 통해서 구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습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어는 상관이 없이 웹사이트를 개발한 소스코드가 당연히 필요하고, 이를 AWS EC2 환경에 배포했다는 가정으로 실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EC2 배포 및 AWS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말씀드렸듯 본 영상에서는 웹 서비스 개발 과정이나 소스코드를 EC2 서버에 배포하는 과정은 생략하고 진행되며, 또한 DNS와 HTTP 프로토콜에 대한 개념 그리고 SSL에 대한 이론은 다루고 있지 않고 오로지 실습 형태로 앞선 목표를 구현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실습에 사용되는 예제 코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구현된 스프링 페클리닉 프로젝트의 예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에서 개발 언어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후반부 과정에서 포트 번호에 맞게 포워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실습을 진행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사항이, AWS를 사용하기 때문에 계정은 다행히 존재를 해야 되고, 프리티어만으로 EC2 배포뿐 아니라 지금 설명드릴 과정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지에 대한 과금 요소는 없으나 도메인을 구입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본 실습에 활용할 웹사이트 예제인데, 말씀드렸듯 JEC2 환경에서 스프링 페클리닉 프로젝트를 클론 받아서 웹 서비스로 올려두었으며, 할당한 엘라스틱 IP로 다음과 같이 접속한 화면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전 준비이며, 실습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원하는 도메인에 등록을 하고, 라우트 53의 호스팅 영역을 생성해서 도메인 주소와 내 EC2의 퍼블릭 IP 주소를 연결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끝내면 이제 도메인 주소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 ACM을 이용해서 SSL TLS 인증서를 발급받고, ALB 생성에 발급받은 인증서를 설정해주는 순서로, 그러면 이제 주의요원 메시지 대신에 HTTPS를 하도록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럼 바로 실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도메인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가비아를 통해서 도메인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물론 AWS에서도 도메인 등록 기능을 제공해주고 여러 편의점도 있지만, 아무래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비아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비아로 도메인을 이번에는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비아 사이트에서 원하는 도메인 주소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포스 2023 다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다음과 같이 탑레벨 도메인을 선택을 할수 있는데, 이 중에서 샵이나 스토어처럼 1년에 500원 정도의 싼 가격에 등록을 할수 있는 도메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주소 자유롭게 골라주시면 되고, 구입하는 과정은 생략을 하고, 저는 이전에 구입했었던 도메인 주소가 있어가지고 이걸 초기화해서 재사용을 할 예정이라서 영상 잠시 멈추시고 구입한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이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입하셨다면 마이가비아로 들어가셔서, 그러면 이제 구입한 도메인 한 건이 뜨실 거고, 누르면 이제 구매하신 도메인 주소가 뜰 겁니다. 저는 aikuna.site라는 도메인 주소 이용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관리 들어가면 해당 도메인에 대한 관리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마 처음 구입하셨다면 여기 네임 서버가 이제 데이터 없음으로 똑같이 기록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이전 기록이 남아있는 거고요. 여기를 이제 호스팅 영역을 생성을 AWS에서 해서 여기 값을 수정을 해주는 과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는 일단 AWS에 접속을 해서, 네, 지금까지 라우트 53을 검색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호스팅 영역 생성 눌러주시고, 여기서 전에 아이코나점 사이트니까 다음과 같이 자유롭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 누를 필요 없이 그냥 호스팅 생성 눌러주시면 생성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생성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NS랑 SOA 이렇게 두 가지 유형만 레코드로 생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레코드 생성
한번 눌러주시고, 우선은 EC2의 퍼블릭 주소, 현재 EC2에서의 퍼블릭 주소가 제가 요 주소를 값을 입력을 해주고요. 이제 여기서 그대로 레코드 생성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A 유형의 다음과 같이 현재 EC2 IP 주소가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당 레코드의 라우팅 대상 주소들을 이전에 구매하는 가비아 도메인 네임 서버 관리 페이지에서의 그 네임 서버에다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AWS 생성한 레코드의 네임 서버를 주의하실 점이 요 순서에 맞춰서 기입을 해주셔야 되고, 공백이 당연히 공백이 없어야 되고, 제일 뒤에 여기 보시면 코마가 있는데 요 코마는 제거를 하고 등록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전 페이지에 가셔서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거 이렇게 차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적용을 하면 소유자 인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은 스킵을 하고 이러면 DNS 연결 과정은 끝이 납니다. 이제 구입한 도메인으로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이 네임 서버 정보 변경이 루트 서버 갱신 및 네임 서버 캐시에 따라서 적용되는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가 될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지금 시도를 해보면 이 주소로 시도해 보시면. 지금 안 되는데, 시간을 좀 두고 기다렸다가 다시 접속을 하시면 될 거니까, 이제 시간을 두고 됐다는 가정하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예약 코난 사이트 8080 포트로 들어가 보시면, 접속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해야 할 것이 HTTPS 적용해서 여기 주의사항 표시도 없애하고, 지금 보면 8080 포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개선을 해나가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 통신을 위해서는 사설 또는 공인으로부터 받은 SSL TLS 인증서가 필요한데 저희는 ACM을 통해서 인증서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AWS 접속하셔서 ACM 누르시면 Certificate Manager 들어가셔서 인증서 요청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두시고 여기를 와일드카드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입력하시면 다음에 다른 거는 그 다음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검증 대기 중인 인증서가 확인이 됩니다. 검증 완료하기 위해서는 CNAME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 인증서로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라우터 유사하면서 레코드 생성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지금처럼 뜨실 거고요. 여기서 레코드 생성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상태가 여전히 검증 대기 중으로 뜰 거고, 도메인이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뜨는데요. 잠시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면 발급이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 지나면 이렇게 발급이 성공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증서 발급은 받았고, ALB를 생성을 해서 HTTPS 적용을 해주면 끝인데, 그 전에 먼저 타겟 그룹을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그룹에 대한 설명은 일단은 생략을 하고요. 로드 밸런싱 이슈트에 들어가시면 대상 그룹 들어가셔서 크리에이트 타겟 그룹 그다음에 인스턴스 그대로 두시고 적당한 이름을 이렇게 입력해 줍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기본값이 80번 포트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스프링으로 뛰었기 때문에 8080 포트로 포워딩 되도록 적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웹 서비스를 구현하셨다면 여기가 이제 그 언어에 맞는 포트 번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VPC는 제 EC2의 VPC와 동일한 거 쓰셔야 돼서, 저는 이제 My VPC를 했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두신 다음에 Next. 그러면 지금처럼, 현재 원하던 인스턴스가 떠야 되고요. 클릭을 하셔서 Includes Pending 눌러주시면 됩니다. Pending이 됐고요. 이제 Create Target Group 완료하시면, 네, 성공적으로 Target Group 생성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ALB를 생성을 해볼 건데, 본 영상에서는 실제 로드 밸런싱의 의미보다는 HTTPS 적용을 위해서 쓰는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로드 밸런서를 AWS에서 생성을 하려면 가용 영역이 두 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대상이 되는 인스턴스의 가용 영역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EC2에 내려서 로드 밸런서를 클릭을 하시고, 크리에이트 로드 밸런서, 그 다음에 제일 왼쪽에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크리에이트 해주시고, 적당한 이름을 작성해 줍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고, VPC에서 앞서 보여드렸듯이 인스턴스의 VPC와 동일한 거 눌러주시면 가용량이 뜨는데, 현재 지금 제 인스턴스를 보시면, 네트워크를 들어가 보시면 가용 영역이 EA로 나옵니다. 따라서 EA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고요. 여기서 퍼블릭 서브넷, 그리고 하나 더 서브넷을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그룹은 있어서 요 시큐리티 그룹이 이전에 인스턴스와 동일한 시큐리티 그룹입니다. user 파일. 그래서 동일한 거 선택을 해주시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HTTP 리스너랑 라우팅 설정을 해주실 때 HTTP 80에, 그리고 타겟 그룹으로 앞서 생성했던 타겟 그룹을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하나 더 만드셔서 이번에는 HTTPS의 타겟 그룹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ecure Listener 세팅을 해서 이건 그대로 두시고 From ACM, 그리고 앞서 생성했던 SSL TLS 인증서 발급받았던 거를 클릭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두신 다음에 Create Load Balancer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재는 Provisioning 상태고, 잠시 기다리시면 생성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생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생성한 ALB와 구매한 도메인을 연결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우터 13을 검색을 하셔서, 앞선 호스팅 영역을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해보면 호스팅 영역이 4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CNAME이 추가가 됐는데, 이거는 이제 이전에 ACM에서 인증서 발급받을 때 추가를 한 것입니다. 만약 SSL 인증서 발급이 완료가 안 되고 대기가 계속 걸려 있다면, 여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미리 완료를 해줬었는데, 실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셨다면 여기가 이값 대신에 인스턴스의 IP 주소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수정을 누르셔서 다시 하셔서 레코드 편집 누르신 다음에 여기 그대로 두시고, 라우팅 대상을 지금처럼 여기 별칭이 꺼져 있을 텐데, 별칭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어플리케이션 클래식 로드 밸런스에 대한 별칭 눌러주시고, 리전을 서울로 한 다음에 로드 밸런서를 지금과 같이 그 아까 생성했던 로드 밸런서가 이제 뜰 겁니다. 이걸 눌러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ALB로 라우팅 되도록 됩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한번, 모든 과정이 완료가 됐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AI 코난 점 사이트 접속을 하시면 지금처럼 깔끔하게 HTTPS도 연결이 되어 있고 팡팡팡 포트 없이도 깔끔하게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하는 도메인 주소 연결하고 HTTPS 프로토콜 적용하는 것까지 실습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실습을 마치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가비아에서 등록한 도메인을 라우터 53을 통해서 EC2에 연결했고요. ACM을 이용해서 SSL TLS 인증서를 발급받아 ALB를 생성해서 HTTPS 적용하기까지 실습해 보았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이 과정 자체가 DNS 서버에도 주소가 등록되어야 하고 캐싱 서버도 존재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시간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 또 잘못된 부분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